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금요일 프리티데이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유호 다육은 밴바디스 군생 소개해드립니다. 밴바디스 군생은 가격이 8,000원. 지금 요거는 직경이 대략 그 외직경 10cm 포트예요. 10cm 포트인데 요 밴바디스가 입장이 짧고 아주 대굴대굴하니 막 물 먹여갖고 그렇게 막 빵빵 키운 그런 애기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와 역시 적신군생이에요? 요거, 사실 요거 수입한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농장에서 재배한 거죠. 적신군. 요렇게. 그래서 요 녀석들 지금 가져가시면 제가 봤을 때 컨디션 자체로 봤을 때는 올 가을 정도 되면 물 살짝씩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밴바디스보다 입장 되게 짧아. 이게, 그러니까 조금 됐다는 거지. 되게 짧고 애들이 뭔가 미각이 조금 짤뚱하니 떼굴떼굴해. 아니면 잘라서. 네. 자르면 잘라서 뭔가가 저기 변이가 왔나? 아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밴바디스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지? 네. 아우 너무 예쁜 거 보여줘. 약간 독특해. 약간 독특한 밴바디스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포르테 가격 15,000원. 군생 15,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사장님 얘는 뭔 맛으로 키워 우리? 이거? 벌써 이미 빨간데? 벌써 이미 이거보다 더 빨갛지. 사장님 알아 이거를? 원래 키워보셨던 거예요? 키운 건 아닌데 봤지. 유해가 물든 거를?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녀석 지금 군생인데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통은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군생으로 보내드려요. 사장님이 요거 그 사장님 스타일에 비해서 수량이 많아. 많아. 예뻤어? 예쁘니까. 예뻐서. 예뻐서 많이. 그리고 나 태워 먹었어. 아? 아이고야 어떡하나. 다 태워 먹었어. 아이고야 어떡하나. 자, 안 태운 걸로 예쁜 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르테 군생 가격 1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해야지. 멜리오다스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더 예뻐졌네. 얘는 뒤에 라인이 갈수록 더 진하게 들어와. 그러면서 더 떼굴떼굴해진다. 이거 봐, 이거 봐. 더 한엽스러워져. 요 멜리오다스는 직경 7.5필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 이뻐지는 거 알아. 아 그래요? 사장님은 얘 이뻐지는 거 알아? 저도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맷절이 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핑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7.5필분의 요 멜리오다스 가격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맨틱 펀치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로맨틱 펀치 사장님 빨리 얘기해봐. 이 로맨틱 펀치 뭐 닮았어? 또 울머, 또 울퍼. 말간 닮아. 아, 나도 맨날 그렇게 얘기해. 닮았다니까, 진짜로. 이봐, 얘가 하는 짓이 이렇다니까. 그 나는 이렇게 얼굴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얘 얼굴이 어떤지 몰랐는데 요번에 이렇게 똘똘한 얼굴 하나 나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걔도 닮았다. 아까 걔, 맞아. 걔도 닮았어. 걔 이름이 뭐였더라? 걔도 닮았어. 요거 로맨틱 펀치. 이거 자고 잘 내줘요. 재밌어요, 요거. 가격 10,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7.5필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사장님 요거 제가 일부 영상에서 우리 6,000원 판매한 거 있는데 얘는 얼마예요? 12,000원짜리인데 너무 이뻐. 내가 햇빛을 많이 보여줬더니 네. 여기가 사라졌어. 아 그래야? 나와 근데. 아, 그래요. 얘는 괜찮아. 4개는 괜찮아. 아,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응. 아 진짜? 아 왜 이거밖에 없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돼. 나 요즘에 이거 너무 좋아. 나도 좋아. 아니 사장님이 사실은 요거 진즉부터 저한테 야 이거 얼마나 이쁜 애인데 그랬었는데 그때는 아 나 이런 스타일 아닌데 막 이래서 지금 나 너무 좋아하고 맨날 키핑장 가면 얘만 보고 있잖아. 그지? 나 얘만 보고 있어 맨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12,000원. 내 거 봤어. 내 거 빠마머리에든. 12,000원. 12,000원. 머리 안 때려줬죠 오늘. 제가 맨날 와갖고 이렇게 만져봐.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건 괜찮죠. 다음은 마블금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필분에 심어져 있고 마블금도 대형으로 크는데 그쵸? 요 마블금은 이 입장에 돌기가 살짝살짝 돌기가 있는 그런 맛으로 키우시면 돼요. 약간 사장님 릴리시나의 빵떼기 버전 같지 않아요? 맞아. 그치? 그런 맞아. 느낌이 살짝 있어. 개가 들어갔나 보다 진짜. 그러게 말이야. 7.5필분에 요 마블금 가격 1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 왜? 4,000원밖에 안 돼. 뭔 소리야? 달피나 4,000원. 언니 얘 너무 예뻐. 이리 와봐. 이거 달피나 맞아? 똥땡인데? 맞대. 맞대? 이름만 달피나로 나왔나? 우리 달피나 입 약간 새엽이었잖아. 약간 창스럽지. 그렇지. 약간 창스러운데 얘는 와 얘 오 이거 이쁘다. 색깔이 너무. 나는 이거 찜할래. 색깔이 너무 예뻐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쁘잖아. 그리고 내가 알던 그 달피나가 아니야.
사장님이 나한테 처음에 소개해줬던 달피나 같지 않아. 얜 뚱땡이야. 약간 추비바니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 아, 진짜. 농장 사장님이 보면 웃으실 것 같아. 웃기고 있네. 그래. 땡이다. 이러면서. 달피나, 4,000원이라고요? 4,000원. 요거 5.5 증자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사장님. 그거? 네.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만 원. 헉, 나 이거 하나 키울래. 사장님, 이거 뭔 맛이야? 이거 설마 이거 러우처럼 크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응, 색깔이 이런 식으로. 근데 로우는 완전 빨갛죠. 근데 얘 금줄이 있어요. 있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 이쁘다. 그게 이뻐? 또 틀려. 또 달라. 난 이게 더 좋아. 그래. 자, 요거 가격은? 만 원. 신난다. 요거 하나. 에게리아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하부도 심어져 있고 얼굴은 3개, 4개 이상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저는 에게리아를 키핑장에서 적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굴 나왔는데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 그냥 군생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직경 8cm 하부의 에게리아 가격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시원하다. 이거 그때 했잖아. 피치걸. 우리 이거 가격 진짜 좋았는데? 6,000원. 나 이거 줬잖아. 오, 피치걸 너무 예쁘죠. 그래서 완전 잎이 백봉 같아. 백봉 피치걸 6,000원. 잎 백봉이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지. 근데 지금 요거는 피치걸이어서 가격 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치걸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거의 직경 사이즈가 12cm에 육박하는, 오, 진짜 근육질의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피치걸 6,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쌍두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직경 14cm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굴 2개 있고요. 저희가 3개짜리도 있었는데 3개짜리는 다 나갔고 지금 2개짜리 3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핑크 색감이 들어오고 약간의 그 펄감보다는 살짝 이게 빛나는 감이, 그러니까 왁스 성분이 살짝 더 우세한 그런 아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지워진 오팔이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핑크 크루 쌍두 가격 3만 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세상에, 요 지금 요 녀석 이름이 아우렌시스 군생 사장님 가격은? 28,000원.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네. 지금 보니까 요 포트 자체는 사이즈가 대략 한 23cm 정도 되는 포트 사이즈 같고요. 아우렌시스 자체의 사이즈가 거의 한 20cm 정도 되는 사이즈감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렌시스 군생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새 얼굴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군생. 제가 봤을 때는 올 가을쯤 되면 굉장히 예쁜 색감 물들어줄 것 같아요. 아우렌시스는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아우렌시스랑 닮은 다육들, 닮은 색감을 내는 다육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키우면 여러분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랑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 애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런 색감이 있고 요 애기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교배한 것 같은 느낌의 다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우렌시스 군생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까뭇까뭇해졌어? 이거 탄 건 아닌데? 이거 양진. 요 애기들은 화상은 하나도 안 입었는데? 화상 입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마르면서 저게 됐나 본데?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니,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차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얘 지금. 너무 예쁜데? 와서 차광 안 했는데 멀쩡하네. 멀쩡해. 화상이 하나도 없어요. 입장도 얇은데. 오, 그러니까. 기특해. 요 양진 소품은 가격 지금 8,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머, 얘도 보니까 색감이 지금 요 정도로 난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색감이 예쁘게 날 것 같아. 요 정도. 왜냐면 아 요거 적심 군생인가봐 사장님. 적심.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입니다. 적심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아, 꼭 이게 자연으로 만들어낸 군생인데 뭐 이렇게 그 적심 군생을 그렇게 얘기할까봐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가치가 있고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예쁘다. 여기서 양진 소품 군생 가격 8,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레인스타인데. 레인스타가 이렇게 얼굴 큰 애가 있어요? 근데 펄에. 아, 진짜 얘네 언제 물드니? 뭐 레인스타 얘는 철아 계속 빼고 있어. 섞였어. 철아랑 생얼하고. 난 레인스타 얼굴 이렇게 큰 애 처음 봤어요. 진짜? 더 큰 것도 있는데 뭐. 아 진짜로? 얘도 이렇게 이꼬지가 잘 돼. 어머 웬일이야. 지가 여기서 분리를 하면서 네. 여기서 분리돼서 나오잖아 철아들이. 그러면서
입꼬지가 다 된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5,000원이면 나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입꼬지 되는 거 봐요. 아, 그러니까는 빡빡하게 이렇게 있으면 지네들이 밀어내는 거잖아. 잎을. 뭐 얘네 웃긴다. 밀고 나오잖아. 오, 철화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며. 그렇네. 밀고 나오지? 너무 빡빡하니까. 지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일부,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살겠다고. 와, 신기하다. 재밌지? 나 이거 보면서 재밌어. 그러니까. 뭐, 너무 웃겨. 여기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생장점이 빽빽하니까, 떼어내야지만 지네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막 나오고. 뭐 신기하다. 어머, 여기도 그래. 떼봐. 재밌잖아. 어머.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장점에 밀집도가 높으면 요소들이 이렇게 밀어낸대요. 레인스타 7자모 풀무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제 군생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것도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이라고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드는데 요 녀석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노지에 있는데 색이 이렇게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이제 왔어요. 어? 진짜? 농장에서 이제 왔어요. 아, 원래 있던 애기가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미안해 아가야. 야, 근데 야, 니 엄마 너무하다야. 그 농장에서 온 애기들이 이렇게 땡볕에다 이렇게 놔두는겨? 아, 진짜 강하게 키우는구나. 요 아르제 군생 가격 8,000원 판매하는데, 아르제는 여러분 엄청나게 예쁘게 물이 든다는 거. 저는 키핑장에서 아르제가 군생이 굉장히 많은데, 요 녀석이 진짜 물드는 모습 보면 여러분 이 아르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언니 얘 좀 독특해. 왜? 약간 철학기가 있었던 애들인가 봐. 그러니까 잘라서 이게 자꾸 자르니까 이거 막 이거 많이 그렇지. 약간 잘 키우면은 계속 이렇게 나올라. 이거 봐요. 그러니까 잘라서 그런 것 같아. 적심을 해가지고. 그러면 애기들이 조금 금도 나오고. 나올라면 금이나 나오지. 금이나 나오지. 그러게 아르제 금은 없나? 있지. 있어? 궁금하다. 아르제 금 어떻게 생겼나? 자, 아르제 군생 8,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요 벨루스가 꽃이 피기 전에는 이 타키토스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육들이 참 입장이 안 이뻐. 얘네들은 관상가치가 입에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피는 이 꽃에. 이 보통 다육이들에 속한 다육들 중에서, 다육 식물 중에서 꽃의 사이즈가 아주 큰 게 바로 요 속에 속하는 다육들인데, 요 벨루스 꽃이 너무 예쁘죠? 엄청나게 예쁩니다. 잎은 지저분하고, 얘 꽃 지고 나면 다시 1년 동안 얘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잎을 보면서 사는 다육이가 아니고 진짜 딱 한 번 피는 요 꽃 가격 5,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우, 이거 꽃대 누가 잘랐어? 잡아와야 되겠네. 지금 이 다육이 꽃대를 누가 잘랐을까? 아, 예, 세상에. 뭐 일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 꽃대 봐야 되는데 왜 그 잘른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짝꿍이 와갖고서는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자른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요 녀석, 벨루스. 지금 직경 9cm 포대에 심어져 있고요.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많이 있진 않지만 요거는 꽃 보는 다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잎 자체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요 벨루스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피네 철화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라피네는 사장님, 다 그 쌩얼 얼굴이 뭐 닮았지? 난 먼노 닮았던데. 입장 얇은 먼노. 그래? 응. 근데 걔 묵잖아? 응. 묵으면은 가운데가 그 레드벨벳 같아. 가운데가 얼룩덜룩하게? 그러면서 자주빛으로. 나는 걔 끝장을 봤어. 라피네에.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꼭 줄리아나 철학 같은 그런 색감이나. 아, 그러면 이 얘기도 그렇게 되려나? 당근. 그러겠지. 라피네 철학. 풀렸으면 좋겠다. 나도. 몇 개만. 이게 살짝 방그늘에 갖다 놓으면 잘 풀리는데. 나 해봤어. 여기 쌩얼 하나 있다. 풀렸으면 좋겠어. 라피네 철화는 가격 4만원인데 여러분, 요 녀석은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랑 저랑은 풀렸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철화를 엮어서 나왔더니만 어디서 쌩얼 나오라고 지금. 공사를 지내고 그렇게 말이야. 라피네 철화 가격은 4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이게 얼마예요?
그때 여기 13,000원 나갔었는데 이제 이거 남은 거잖아. 어머 이쁘다. 그때 나머지인데 어머 밖에서 이뻐졌네.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좋더라. 그치, 아주 그냥 무르니까. 어 묵으니까. 그리고 아 나 콜리나 있는데. 콜리나? 잠깐만 이 쌀로 여러분 요거는 지금 그 수량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쌀로 요거 지금 수량 5포트밖에 없는데 얼굴은 3도 이상으로 여러분 보내드려요. 지금 요 쌀로 가격 13,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나 콜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 어 그냥 5,000원. 5,000원 아싸. 허, 너무 좋아. 콜리나 어떡해. 뚱뚱하지. 어 사이즈 완전 좋다. 예쁘지. 7.5% 나 저거 찜. 어떤 거? 빨고 찜 저거. 이거? 어? 그렇지 않았어? 자, 너무 예쁘죠? 세상에 쌍두도 있네. 여러분, 저, 사장님은 쌍두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주문하시면 쌍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외두가 좋아요 라고 하시면 외두를 보내드릴 거예요. 콜리나. 외두가 더 예뻐 근데. 맞아 맞아. 초보 다육맘도 외두 더 좋아해. 저처럼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아유 어차피 요 녀석들 자리 잡으면 요런 얼굴 되지 해서 저희가 쌍두를 잡는 거지. 어 요거 그래서 외두 원하시면은 콜리나 외두라고 써주시면 돼요. 콜리나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불어. 사장님 요거 요거. 뭐? 이거. 그 2만원 나갔잖아. 얼마야? 이름을 말해달라고. 파이렌시스 2만원. 나 있어. 나는 잘 키우고 있지. 요 파이렌시스. 어, 이름, 아유, 못 외워. 파이렌시스 군생. 군생인데 여러분, 2도 이상이래. 뭐야, 이거 너무 많네. 애기들 보글보글. 오메. 자, 지금 마른 잎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른 잎 정리하시면 얘, 돼요. 이뻐지는 애야. 이뻐지는 애야? 이거 봐, 저번보다 훨씬 이뻐지네. 맞아, 맞아, 맞아. 난 좋더라, 이런 애들. 근데 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쁜 녀석. 파이렌시스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 24,000원이고 2만원이요? 2만원. 2만원? 그때 2만원이었는데? 2만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2만원이래요, 얼른. 어머, 네. 여기 빼놨네? 내가 빼놨어. 파이렌시스 가격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다. 어, 누다. 여기 하나 심어놓은 거 있는데, 사장님. 아, 이거. 응. 요 누다는 가격? 만원. 만원. 신나죠? 만원. 펄에. 아, 여러분들이 나머지의 가격은 진짜 요 정도 군생 빡빡 먹었다. 그럼 2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이 요 그 누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애정, 시간, 노력 기울여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 누다 군생 만원 진짜 난 너무 좋아. 난 누다 수집가야. 나도 누다 좋아해. 그 사장님도 누다 좋아. 그러니까 사장님 거 누다 묵은 거 다 시집 갔어. 어, 다 시집 갔어. 너무 예쁘니까. 요 누다 군생 가격 만원이에요. 요거 직경 사이즈가 14cm 되고 높이가 요 정도 높이가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원래 이거 누다 지금 사장님 물들이려고 갖고 온겨? 솔락 다 팔아먹었네. 별로 없네 아니, 이제. 소매손님들이 다 집어가고 별로 없어. 블루에프도 다 집어가고 저 블루에프? 어 그래요? 자 요거 누다 만원 소개해드렸어요. 블루에프 요건 얼마예요? 그때 12,000원. 12,000원. 밥 좋아. 사이즈 크네. 요거 레티지아 지나가는 길에. 레티지아는 얼마예요? 그때 그것도 12,000원. 12,000원. 수영이 너무 안 예뻐서 내가. 네. 없다 그랬어. 아, 진짜? 그 사장님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예쁜 아가들이 아니면. 봤을 때 예뻐야 되는데. 아, 저기도 이쁜 애들 있구만은 그거. 아, 얘는 얘보다 덜 묵어서 어. 저번 영상에 얘를 보셨기 때문에 어. 얘를 못 보내줬어. 참아. 아, 진짜로? 내가, 괜히 저걸 봤는데 네. 이걸 보내주면 네. 사기쳤다 소리 들어. 나 사기꾼 소리 많이 들어. 진짜? 막 대놓고 사기꾼이래. 진짜? 똑같은 애 안 왔다고. 아, 똑같은 애가 안 왔다고. 야, 일단 요 블루에프 가격이? 12,000원. 12,000원. 아, 신나죠? 블루에프는 여러분 진짜로 배신하지 않는 다육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요 정도, 사장님 요 정도 컨디션이면 올 가을에 색 내줄까? 네. 아, 요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번에도 이만큼이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다시 데리고 오네. 왜냐면은, 이쁘거든. 아, 이거 얘네 진짜로. 가을에 예뻐지니까. 너무 예쁘니까. 블루에프. 사장님 요거 혹시 한 몸인 거죠? 한 몸인데 적심이. 그냥 자연하고 적심이 섞였는데 아 자연하고 적심이 섞였어요.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약간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 심어주셔도 돼요. 길이 롱분에다가 얘는 목대가 자라는 그런 다육이니까요. 블루에프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티지아는 요거는 그냥 판매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을 가격은 제 12,000원. 12,000원 똑같은데 쟤보다 조금 덜 묵어서 근데 지금 계속 노지에서 이러고 예뻐. 있어.
타지도 않아? 응, 타지도 않아. 레티지 않은 강해. 어. 그 햇빛 보는 연습을 계속 시켰죠. 그치. 그거는, 그, 배송 받으시는 분이 거리대에 바로 내놔도 괜찮죠. 분갈이 해서. 여기 있었으니까, 노지에 있었으니까. 요, 레티지아도 가격은 12,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베라악인지 나 안 해줄 거죠. 이거 멘토사야, 베라악인지. 이거 풀어줘도 괜찮나요? 하면 해드리는데, 나 이거 물들이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 얘도 가을에 예쁘잖아. 예뻐, 나는 얘 좋아해. 어, 그래서 갖다 놓은 거. 나 이렇게 쬐끄만한 애 좋아해. 분리도 되고 부러지고 막 그래. 분리도 되고 부러지고. 그래서 원하신 가격은? 이것도 12,000원. 12,000원. 세상에, 이 얘기는 진짜로 자리값 안 나오는 얘기다. 12,000원이면 근데 정말로. 난리도 아니지. 가을 되면 더 이뻐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저 가을까지 요 녀석 저 키우셔요. 왜냐면은 요 정도로 밥이 많은데 지금 12,000원이니까 저는 요 얘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를 포기를 못하고 키워. 베라악인즈랑 얘 멘도사랑. 근데 얘는 진짜 묵으면 묵을수록 떼굴떼굴하니 너무 예뻐. 수영도 멋지고. 그래, 수영이 멋져져. 얘가 이게 나무화되면서 네네네. 너무 예쁘고 나는 얘 좋아해. 맞아. 나도 좋아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내 스타일 되고. 멘도사 가격 12,000원. 떨어진다 생각을 하셨으면 떨어진다 그럴 수 있고 약간 부러진다 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다. 오셔서 구매하세요. 오셔서. 요 멘도사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프리티 다육이 다육이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